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을 해서 아시아, 유럽을 거쳐서 미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GDP가 0.51% 내지 1.02%가 감소될 그런 전망이고, 세계도 0.57%에서 1.13%가 감소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국도 높은 성장률을 자랑했지만은 코로나의 여파로 0.91%에서 2.03%로 GDP가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에서 중간재나 자본재 수요가 감소되는 데 따라서 상품 수출이 떨어지겠죠. 미국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 확산 초기에 미국이 대세계 수입이 13.1%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수입도 11.4%나 감소했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 수요가 감소되면은 따라서 상품 수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서비스 수출이 확 줄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운송 서비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제일 1차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마트나 구멍가게에 물건 사러 가지를 않고 주문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 음식점, 그리고 여행 레저, 운수 창고, 숙박업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